이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토목기사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지난주 3월 3일 일요일에 시행된 문제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죠. 아직 일주일이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죠. 1번 문제는 우리가 4인장 체온이죠. 여기에 부담하는 주된 응력은 뭐 당연히 이때 전단 응력이 되겠습니다. 아예 역시 점수를 주는 문제 되겠죠. 또는 이걸 4인장 체온에 또 같은 말이 뭐 같은 말이 또 전단 철근 이렇게 말하고 또뭐 전단 응력도 우리가 4인장 응력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그 메커니즘은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뭐, 같이 써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 보시고요. 따라서 1번은 뭐, 누구든지 득점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자, 최근에 들어서 있대고, 이렇게 임장 철근이 1단, 2단 배치되어 있죠. 이럴 때, 유효기피 D를 구하는 문제가,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바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결론은 우리가 그 바로 할수 있는데 한번 뭐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1단 배치된 거죠. 이때 이 부분에 철근의 임장력을 T1이다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그다음에 2단 배치된 이 부분의 임장력을 T2다라고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호의 유효 깊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콘크리트의 압축적 연단으로부터 임장 철근의 도심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2단 배치가 됐으니까 여기까지인가? 안 그러면은 여기까지인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다 이때. 이 두의 합력을 T다라고 하겠습니다. T는 당연히 뭐다? T1 플러스 T2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다? 이 경우에 결국, 이 거리가, 우리가 알고 싶은 보의 유효깊이 D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T2까지 거리를 편의상 D2라고 하고, T1까지 거리를 편의상 T1이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개념인데, 자, 이 정도 놓고, 이제, 개념 설정, 자, 철근의 임장력이다라고 한 것은, 임장 철근량에다가 항복 강도를 곱한 값이죠. 자, 그런데, 뭐, 임장 철근량은,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1단 배치는 뭐다? 하나, 둘, 세개 됐고, 2단은 두개 됐죠. 자, 또, 같은 종류의 철근이죠. 이 말은 뭐다? 철근의 한 개의 단면적은 뭐다?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한 개의 단면적은 다 같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결국 임장 철근량 뭐다? 자, 그냥 편의상 한 개의 단면적을 small as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임장 철근량은 뭐다? 임장 철근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철근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AS가 같고 항복 강도도 같겠네. 따라서 그렇다면 뭐다? 이 경우에 철근의 임장력은 어디에 비례한다? 철근 개수에 비례하겠죠. 이거는 세 가닥, 이거는 두 가닥, 전체 다섯 가닥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결국, 이제, 다시 범례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보의 유효깊이인데, 결국 이런 이야기죠. 합력 T1이죠. 곱하기 거리. 즉, 합력에 대한 모멘트는 각각의 힘에 대한 모멘트의 합과 같다 되겠죠. 이걸 뭐랍니까? 그렇죠. 바로, 발이론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원상 복귀해서 설명드리죠. 이때 T는 뭐다? 예.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8, 5개죠. 예. 5 곱하기 AS가 될 것이고 T1은 몇 개죠? T1 일단 몇이? 몇 개? 3개죠? 3AS가 될 것이고 이거는 몇 개입니까? 2개죠? 2단 몇이? 2AS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국 강도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쭉 뭐다? 예. 모든 항속에 다 들어있죠. 뭐가? 예. 공통 인수입니다. 다 지워버리죠? 다 삭제.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은 이런 문제 하면 뭐다? 예. 보의 유효피는 전체 개수 몇 개? 다섯 개. T1 몇 개? 세 개. 곱하기 D1입니까? 예. 여기가 D1이. 이거 얼마입니까? 전체 높이. 아, 이거 500입니까? 예. 500이네요. 500. 예. 500에다가 플러스 T2는 몇 개? 두 개죠. 두 개. 곱하기 이 거리가 얼마죠? 오, 350이네. 그대로 다 줘버렸습니다. 예, 350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하니까 뭐 얼마가 됩니까? 해봤더니 예, 440mm가 되었습니다. 됐죠? 자, 정답은 그래서 예, 정답은 예, 3번 여기 있네. 됐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죠. 예, 이론적 배선은 다 이제 처리하고 예, 이거 결론은 이거 됐죠? 총 개수 해당 개수에 대한 예, 도신까지 그리들. 쫙 더해가지고 나누기 총계수가 주면 됩니다. 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자, 다음에 문제 3번 가죠, 3번. 자, 3번은, 예, 처짐을 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보의 최소 두께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거 기억이 납니까? 이거 여기다 한번 할까? 예, 오랜만에 또 한번 써보지 뭐 이때. 자, 일방향 슬럽에 대한 것, 보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리브가 있는 슬럽은 빼버리고, 예, 먼저 단순 지지가 된 것, 그 다음에 일단 연속된 것, 그 다음에 양단 연속으로 된 것, 아시죠? 이거, 예, 그 다음에 캔틀레바인 것, 예. 자, 슬랩일 때는 뭐다 이것이 뭐 예. 20분의 1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래서 10분의 1에서 끝이 나죠. 분모가 2분의 1. 보는 예, 16분의 1에서 출발했습니다. 예. 분모의 2분의 1, 예. 8분의 1에서 끝이 나죠. 나머지 1단 눈속일 때 먼저 일방향 슬랩은 뭐다 이때 분모에다가 플러스 40 24번 L, 양단 주실 때는 4를 플러스합니다. 28번의 L, 예, 끝. 번호는 뭐다? 분모에다가 2.5식이죠. 예, 그래서 18.5번의 L, 2.5 더합니다. 21번의 L 됩니다. 그래서, 처짐을 고려하지 않을 보호의 두께 H는 뭐다? H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각 6m에 단순 지지에 이것, 이 단어죠. 이거, 오, 이게 보호입니다. 이게 슬랩으로 가면은 바뀝니다. 아시겠죠? 이거, 예. 조심토록 하고 보니까, 예. 따라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16번의 L에다가.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보다, 주어진 FY가 400이 아닌 경우죠. 주어진 FY가 400이 아닐 때, 보정계수 얼마? 0.43에다가, 플러스 700의 FY로 가는 문제 됐죠. 곧, 자, 따라서, 뭐, 공부를 잘, 말로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툭 바로 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시간 현재 6배 되니까 뭐 6000mm 가고 0.43에다가 플러스 때 700분의 FY가 얼마? 3.50. 따라서 이게 0.5죠. 따라서 해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왔습니까? 예. 대략 예. 349. 예. 대략 349mm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네, 예, 1번 되겠네. 예, 됐죠. 이 정도 높이가 되면은 예, 처짐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됐죠? 예,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주어진 문제의 내용이 일방향 슬러브이냐, 보의
보이냐? 항상 반드시 먼저 체크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담보의 지지 조건을 갖다가 검토하라. 그 다음에 또 FI가 400이냐 아니냐 검토하라.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따라서 뭐 웬만큼 공부한 학생들은 충분히 득점했겠죠, 이거? 예.